지금 감정이 너무 막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좀 여기까지 좀 내려보세요. 어쩔 수 없이 예, 들었어요. 이걸 좀 함축시켜가지고 탁!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의 아니게 그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. 말해봐요. 자기가 뭘 하나 그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 누구에게 막 전화로 막 얘기하는데 본인한테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? 결핵? 아니 설마. 아, 진짜 활동성 결핵 판정 받았다고 전화로 누구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. 아니 요즘에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? 아니 요즘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? 아빠 하기사 옛날에 왜 크리스마스 실 사서 붙이고 네? 막 그런 시절 얘긴데. 근데 검색해보세요. 한국이 현재 결핵 발생률 1위랍니다. OECD 국가들 중에. 보니까 이 아줌마 시침이 뚝 따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. 아니 집에 다송이 같은 애도 있는데. 그러니까요. 집에 다송이 같은 어린애도 있는데 결핵 환자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도 만들고 침도 튀기고. 아 그만요. 혹시라도 이걸 쓸 찬스가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.